진아 좀 앉아 있어. 네. 차 한잔 마시자. 보이차라고 중국 차인데, 아쉽나 조금 편하죠 몸이. 노을 보려고 여기 앉았어? 아 좋다. 이제 막 질 거야. 부시다. 모르는 사람 집에 지낸 거 있어? 아니요, 처음이에요. 혼자 여행 가본 적도 없대. 네. 나랑 똑같지? 언제부터, 몇 살 때부터 활동을 했어? 16살이요. 16살? 그 16살이면 중학교... 3학년. 그러니까 난 양반이지, 20살 때 했으니까. 이야... 내가 누군지는 아니? 아, 사랑하지 마. 아니, 나... 롤러코스터 이 형 너무 그래, 알아? 음악 좀 듣는구나. 멍 때리는 거 좋아하니? 자주 때려요. 오빠랑 잘 맞겠구나 그러면. 나는 자주 때린다기보다는 안 때리면 안 되는 성격이거든. 멍을 좀 때려야지. 멍 때리는 거 중요하게 생각해. 난 그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. 그게 이제 왜 멍 때리다 뭔가 영감이 떠올라? 아니 뇌를 좀 쉬게 해야지. 가만히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. 곡 쓰잖아, 그렇지? 네. 어떨 때 써 곡을? 저는 샤워할 때 뭐가 많이 생각이 많아. 나는 운전할 때 그렇게 생각이 난다? 나는 자기 전에 누워서 그렇게 생각이 난다. 그래? 그래 그때 오빠 자기 전에 누워서 바로 코 골던데 항상? 어쨌든 생각이 나는데 자는 거야? 날 때도 있어. 근데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막 졸리잖아. 아 이걸 내일 일어나가지고 작업을 해야겠다 지금 딱 기억 안 나. 딱 하고 자고 일어나면 기억이 안 나. 그러니까 야, 그것만 내가 다 작업을 딱 했으면 거의 스티비 원더 수준이야. 우리 선우도 올 때까지 좀 이렇게 쉬자. 뭐 할 건 없나? 아, 나 저거 칼국수 면 밀어야 돼. 어? 왔나? 여보세요? 네, 저희 지금 정문 앞에 왔거든요. 아, 그래요? 문 열어드릴게요. 네. 잠깐만요. 너 때문에 빨리 들어오는 것 같은데? 무슨 관광을 와서 이렇게 일찍 들어와? 그치? 왜 이렇게 빨리 들어와, 오빠? 나도 모르겠다. 다녀오셨어요? 네. 우린 노을을 보고 있었어요. 아... 네. 여기가 명당자리거든요. 그러니까요. 노을 타임을 놓쳤다고 그래요. 들어오세요. 네. 제가 사용법을 몰라서 그러는데 커피 네, 한 잔만 커피 드릴게요. 네, 어, 아이스로 드릴까요? 그냥 따뜻한 걸로 네, 알겠습니다. 아, 이번 감사합니다. 아이. 좀 더 해도 돼. 아, 네. 지금 아이스 커피 만들려고? 아니요. 그냥. 그냥 커피는 여기다가 하면 돼. 아, 그렇구나. 네. 아이스 커피도 여기다 해야 돼. 뭐 한 이 정도? 네. 이 정도면 좋아. 네. 자,
그럼 슬슬 불을 피고 있을까? 불만 좀 슬슬 피워놓을까. 하고 있으면 잘 할 수 있을까? 너무 한 번도 안 해본 거 괜히 시도했나? 반죽이 잘 된 것 같아요. 그건 그렇지. 보기에는 괜찮지. 피자 만드는 느낌이 들지 왜? 밀가루 붙인 다음에 뭔가 될 것 같지? 네. 펼치면 어? 어? 괜찮을 것 같은데? 오. 어, 많이 됐어. 성공적. 많이 됐어. 처음에는 나도 활동만 했지 뭐 요리를 배워본 적이 있어. 우리 어머니가 시어머니한테 돈만 벌어봤지 아무것도 못하는 딸 시집 보내서 미안하다고. 자기가 아무것도 못 가르쳤다고. 근데 뭐 가르쳐 이렇게 하면 되지 그냥. 어? 이거 뭐지? 가래떡인가? 얘기하느라고 네 걸 못 봤네? 이거 너무 가래떡 아니니? 네, 아니 아니야 이따 잘라봐. 괜찮을 수도 있어. 그러고 공개연애 몇 년 하고 결혼하신 거예요? 1년인가 2년 정도 더 연애하고 한 번도 안 헤어지셨어요 중간에? 응 한 번도 안 헤어지고 맨날 같이 붙어가지고 나도 그전에 남자친구 사귈 때는 진짜 많이 싸웠거든? 성격이 나도 강하니까. 근데 희한하게 결혼할 사람을 만나서 그런지 안 싸우게 되더라고. 아 나한테 이렇게 부드러운 유한 면이 있었나? 이렇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더라. 그게 오빠였던 것 같아 나한테는. 어두워지기는 먼저 텐트를 좀 쳐놓을까? 아, 예. 여보세요? 사장님. 응. 거기 분명히 알아주세요. 알았어. 지민아 문 열 줄 네, 알지? 네네. 네. 너가 나가서 마중하면 엄청 놀라겠다. 아 문이 열린다. 석삼이다 석삼이. 아이유인데? 어? 아이유라고. 옳지. 왼쪽에. 어? 어? 잠시만. 잠시만. 야 이거 너무 지금 나오는 거 아닌가? 아니 잠시만 나 안 내리겠네. 야 잠깐 소리 지르지 마라. 소리 지르지 마. 이미 지르고 왔는데 우리. 얘들아 우리 스텝이야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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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쳤어. 안녕하세요. 자 우리 스텝은 일하고. 네네. 그럼. 우리 스텝은 일하고 손님들은 뭐 네, 자유롭게 대화 나누시고 손님들끼리 자유롭게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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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처음 오셨다고. 네 저희 네. 첫 손님. 제가 두 번째. 재밌었어요. 아 두 번째 손님이에요. 아, 안녕하세요. 손님 오신 거예요? 네네네. 아.
애들 난리 났어? 잘은 모르겠지만 좋아하는 일인 것 같아요. 저렇게 친구들끼리 여행 가면 얼마나 재밌을까? 부럽네요. 지금 식사야? 이제 식사하면 돼. 이거는 미리 조금 끓여놓게. 일단 요만큼 일단 주고 더 만들어야 되나? 응? 알았어. 그럼 내가 쌈장 황금 비율을 내가 검사를 해서 만들어줄게. 진아 나가서 같이 네. 먹어. 구울까요? 지금 여기는 도와줄 거 없으니까. 아 덥다. 야 소주 들고 온나? 소주 저기 왔지. 그래서 소맥을 타지. 아까 사오신 것도 가지고 올게요. 아니요, 제가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스텝으로 와서. 네. 뭐 소금, 후추 이런 거 필요 없어? 쌈장, 아 쌈장. 소금 필요하니까 예은이가 갔어. 언니 소금이랑 후추는 어디 있어요? 소금. 어디다 담아가면 될까요? 그냥 이대로 가져가면. 네. 밖에 안 추워? 조금 추워요. 더 옷 줄까? 네, 있으시면. 어디 밑에가 추워, 위가 추워? 그냥 위에 걸칠 수 있는 거. 네, 감사합니다. 야, 이거 소금, 후추 뿌리자. 네. 소금, 후추. 감사합니다. 아, 우리 소중한 스텝이 춥다 그러네. 많이 떨어져가지고. 지은아. 괜찮대, 그 맛이래. 지은아, 추워? 네. 이거 좀 입어라. 감사합니다. 이거 좀 되게 큰데. 네. 내 건데 좀 입어. 감사합니다. 이거 이쪽에. 이런 거는. 우리 그래서 겉만 익는 거야, 이거. 원래 그 맛이야. 뭔 맛인데 그게? 미디움도 아니고 무슨. 야, 니 얘들아. 네? 이분들 뭐 하시는 분들인지 알아? 네, 탐험가. 이런 거 전문이야. 유리야, 뭐 좀 도와줄까? 아니, 이거 수제비 같이 될 것 같아. 다 뭉쳐졌어. 그럼 그냥 그렇게 먹지 뭐. 지인이 저기서 되게 어색해하고 있어? 어색해하고 있는데. 뭐라 그럴까? 아니, 그런 경험도 필요할 거야. 또래 일반 친구들이 어떻게 누나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. 쟤네들이랑 친해지면 좋겠다. 우리도 이제 밥을 먹을까요? 오라 그럴까, 지니? 응. 고기 거기서 먹고 싶으면 먹고. 첫 끼니까 우리랑 같이 먹어도 괜찮겠다. 얼큰한 칼국수예요? 그 뭐지? 그거를 조금 넣었어. 먹겠습니다. 맛이 있을까? 맛있을 것 같아요. 진짜 손이 많이 가는 거야. 맛있어요. 너무 감사합니다.
쟤네 귀에 살짝 눌렸지. 엄청 밝으셔서. 저런 또래 친구들 많아? 활동하면 친구들이 힘들지. 16살부터 했으니까. 중학교 때 친구들 2명 있어요. 아직까지 저렇게 친하게 지내는? 저 정도로 막 가깝고 여행 다니고 그러진 않는데. 근데 삶이 너무 바뀌니까 동창들이랑 뭐랄까 대화가 잘 힘들어. 그리고 그냥 대 동창이지만 너무 연예인인 거야. 그러니까 나는 제일 부러운 게 아니라 내가 바라는 건 친구가 술이 만취해가지고 새벽 2시에 야 나 좀 집에 데려다줘 이렇게 할 수 있는. 근데 그런 건 못하잖아 나한테는. 그게 아니라 너가 그 시간대쯤 항상 취해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? 주로 날 데려다줬지 친구들이. 그러니까 진짜 맛있다 근데 오빠. 너무 맛있어. 국물이 너무 시원해. 해물 신선하면은 진짜 별다른 요리를 안 해도. 아. 와, 잘 먹었다. 되게 어색할 것 같지? 다 먹고 기다리니까. 먹는 거 쳐다보는 게 난 세상에서 제일 싫은데. 천천히 먹어. 우리는 밖에 나가서 손님들과 대화를 천천히 먹고 좀 쉬어. 쉬어. 오빠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? 아우, 이 자욱한 연기 오랜만이다, 우리 집에서. 학생아. 혹시 내 잔 좀 채워줄래? 너 지금 뭐 마시고 있어? 소맥이요. 나도 소맥 한 잔 마실래. 비율 정확해야 된다. 아, 혹시 회장님 한입 소맥 드셔보세요, 한입 소맥. 그게 뭐야? 한입 한 방울처럼 먹는 소맥. 그거 무서울 것 같은데. 이 정도 양. 자, 회장님 이거 한입 소맥이라서 한 입에 드셔야 돼요. 야, 이렇게 양이 많은데 어떻게 한 입에 먹어? 그러면 두 입 소맥으로 바꿔드리자. 2차는 어미저 써줍니다. 광고 맞다, 광고. 왕년 생각나는구만. 착하게 살라고 그랬는데. 이거 오빠, 나 소맥 한 잔 했어. 아, 그래? 오랜만에. 오랜만에 옛날 생각 나더라고. 스태프는 어디 가셨어요? 아직 식사하고 있어. 소재 뭐예요? 식사를 천천히 하시더라고. 너희 배 안 차잖아. 니네 이제 내일 가는 거잖아. 네. 아 맞아. 그리고 저희 내일 체크아웃 시간이 좀 다른 게 채연이 먼저 가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채연이 먼저 보내고 데려다 주고 다시 돌아올 거거든요. 그러면은 채연이가 일찍 가면은 아침을 먹고 가야 될 거 아니야? 세 분이서 같이. 저희랑 비슷하게 일어나니까. 그러네. 네, 그럴 것 같아요. 라면. 미리씨 라면 드실래요? 아, 저는 방금 밥 먹어서 괜찮아요. 냄비랑 네. 냄비. 여기 있다. 여기 이봉합 이거. 응. 야, 그 해물라면 끓이는 것 때문에. 냄비. 그냥 옮겨놨다고 하는 거. 여기에다 말씀하신 거야, 이거? 아. 검은 거랑 하셨다, 얘가. 야, 그럼 네가 씻어. 아니, 제가 씻어드릴게요. 아니야. 제가 할게요. 이거 제가, 저 이거 하러 온 건데. 아니, 저희가 먹을 거예요. 아니, 근데 여기서, 여기다 끓여도 되지 않을까요?
근데 까만 TV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걸 마음에 걸려서. 아, 그럼 제가 진짜 진짜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. 아니에요. 그럼 버릴래. 그러니까요 걔를. 야 이런 국물 모아야지. 우리 걔들은 어때서 이렇게 오매불망 저렇게. 그러니까 고정하고. 시선이 와. 우리 직원은 잘 있나? 왜 아직도 먹어? 괜찮으세요? 아 네네. 현지. 왜 나 뭐? 저희 너무 성함... 시끄러워. 아니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. 현지요. 현지. 네. 저 지은이라고 불러주세요. 지은. 뭐라고? 저 지은이라고 불러주시라고 했어요. 그래 지은아. 성함이 어떻게 돼? 아 저 최지혜. 지혜. 현지. 나는 지혜. 현지. 아 현지. 저희가 멜론도 사왔거든요 어제. 아 이거 사오신 네. 거구나. 아, 어 이게 쓰리라. 아 쓸까요? 추워가지고. 아 뭔가. 우리가 아. 잘라 나가자 그냥. 어 잘라 나가자. 잘라 나가자. 제가 해볼게요. 해보셨어요? 아니요 해본 적 없는데 제가 이거를 일단 이렇게 자르고. 맞아 꼭다리 자르고. 그게 맞겠죠? 자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, 샥샥샥샥. 이렇게 해서. 그게 있다 애가 잘라갖고. 간혈이 손. 아 제가 할까요? 손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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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보다. 지금 홍 안 넣을까? 끓으면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너무 질겨질 것 같아. 아 죄송해요. 아 괜찮아요. 아니 난 이거 안 먹으면 돼. 아, 우리는 그거 안 먹으면 다들 6월달에 알 거야. 저게 무슨 메론? 원래 모르고 먹으면 약이야. 야 우리 하나 먹어볼까? 어 약간 그럴까? 왜냐면 얼만큼 잘라야지 단지를 모르니까. 그럼 그래. 이거 네가 완전 많이 도려낸 이거를 먹어보자. 진이 먼저 주자. 그래. 진이 이거 먹고. 아 너무 크다. 진이 입이 너무 조만한데. 지혜 보고. 나 먹고. 아 좀 맛있는데? 응. 어, 맛있다. 이만큼 자르면 되겠다. 싸울라. 이게 쉽지 않지? 쉽지 않다. 그래 그래. 되게 잘하는 그래, 거였구나. 지혜 시집가 되겠네. 그래 나 시집 가야 돼. 지혜 좀 더 이따가. 어 나는 안 될 것 같아. 야 네 손 자를 것 같아 그러다가. 아니지. 그러니까 잘하는 거지. 그러면 내일 이제 김해로 돌아가는 거야? 응. 허. 아 하루 있고 제주도에? 아 우리 어제 왔어. 어제. 왔어, 어제. 아. 6개월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돈 벌면. 아니 이거 봐봐 여기 지금 끝까지 미친다. 아니 여기를 보라고. 야 끝에가 아주 무인데 무색하리다야. 뭐지? 야 이건 배고 그냥 이거 우리끼리 먹자. 아 그래. 먹자, 내가 많이 먹을게. 아 네가 많이 먹는다고? 야 그럼 그렇게 먹지. 같이 많이 먹자. 얼마나 소감 많이 먹었으면야 그게 짱노. 아 오케이. 내일 몇 시에 가? 내일 채은이만 그 친구 중에 한 명만 내일 일이 있어서 아침 9시 비행기 타고 우리는 5시 비행기라서 나눈이 안 오면 좀 더 이따 가면 되는데. 내일은 뭐 할 거야? 내일 그냥 밥 먹고 카페 가는 거밖에 없었는데. 너는 며칠 더 있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. 그러면 진짜 하루는 같이 놀고 있을 것 같아. 나는 아, 너무 부러운 거야. 너네 아. 딱 도착 그 차에서 볼 때부터 내가 생각했던 분위기랑 되게 다르다. 어떤 분위기? 나는 그러니까 다들 막 이렇게 어쨌든 처음 보는 사람들이고 약간 막 다 어색하고 막 좀 대면대면하고 막 어. 우리가 아무 사람한테 말 붙이는 거 좋아해서 다른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막 이런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 놀러 오면 다 같이 놀고 막 이러니까 원래 맞았어. 내가 고무장갑 끼고 내가 할게. 미친다. 이건 거 물에 적셔서. 아 여기 쟤네들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. 어 어떡해 어떡해. 아 진짜. 아 난 진짜. 아 이거 어쩐다. 아 그릇을 깨다니. 어떻게 어떻게. 너를 미리 보냈으면 큰일 날 뻔했다. 아 고마워.
씻고 나가자. 어, 그래 나가자. 사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. 저도 친구 해도 돼요? 어, 그럼 그럼. 넌 이름이 뭐야? 나는 채윤이야. 채윤이? 채은이. 채은이? 지은이 채윤이. 채은이. 어, 메론 아무도 안 드셨구나. 요리가 되게... 되게... 어, 니네 말 놓기로 했니? 네. 나도 친구하기로 했다. 만나. 어, 그런 의미에서 같이 짠하자. 뭔데, 쟤? 맛있어. 자, 그러면은 내일을 위해서... 네. 얘들아, 니네 더 놀고 싶으면 놀아. 어. 우리 안에 정리하려고 그래. 어? 아, 아니야. 너 안 껴. 아, 안 껴. 안 껴. 안 될 것 같은데. 안 껴. 그렇지. 진짜. 이거 되겠나? 어? 저거 들고 가자. 아니야. 진짜 들어가. 내일은 어. 몇 시에 출근하면 돼? 내일은 카레를 애들이 몇 시에 8시에 나간다고 했지? 어. 그러면 아침 준비. 아침 준비는 내가 할게. 아, 8시 반에 와서 같이 하면 돼. 9시쯤 먹을 것 같은데. 아니지. 8시 와야지. 8시. 아, 그럼 8시 와서 8시까지 같이. 그럼 출근하는 걸 하고 네. 오늘은 퇴근하고. 너무 좋아? 너무 좋아? 내일은 더 힘든 날이 될 거야. 안녕. 내일 아침에 또 와서. 잘 자. 잘 봐, 꼭 붙어. 안녕. 아, 고생했어. 안녕히 주무세요. 힘들지? 나 재밌어요. 재밌어? 오늘 푹 자야지 내일 일찍 올 거나? 일찍 자야 될 것 같아요. 어. 자, 그러면은 오늘 퇴근하시고 감사합니다. 내일 8시까지 네. 출근하시고 네. 잘 자, 고생했어. 네.